네, 오늘 6월 3일 목요일 밤 글로벌 라이브, 먼저 글로벌 마켓 브리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대치 WM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프로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Long time no see. 정말 오랜만입니다. I miss you. Me too. I miss you. Please hug me. I like that. I like that. 네. 자, 지금 미국 선물 어떻게 되고 갑자기 왜 이렇게 나스닥 이렇게 막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뭐 일이 있어야 아니면 없는데 그냥 떨어지는 겁니까? 네, 지금 지수 선물 갑자기 조금 물량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시아 시장에서는 사실 악재가 크게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시장 아직까지 크게 뉴스 접수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아직 개정선까지 시간 조금 남아있어서 우선 글로벌 랩을 진행하면서 시장 상황 조금 지켜보면 뉴스 아마 들어오는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인지 하나하나 좀 시간 지나면서 계속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중국의 주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네. 중국 시장 2주가 조금 강한 모습 나오다가 네. 어제부터 조정 조금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도 상해 종합지수 0.4% 정도 밀려서 3,584포인트 끝났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셍지수는 1% 조금 넘게 밀려서 28,900포인트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다만 최근에 중국 시장이 조정은 받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시장에 부담을 주는 뉴스는 악재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매물을 조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정도로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조정했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철강 관련주인 뭐 바오산 철강이나 석탄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파우투안 종목을 대표하는 백주 기업들도 오늘은 주가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었고 뭐 양화양조나 귀주모태주, 뭐 노주노교 대부분의 백주 종목들이 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고 네네. 대부분 다 플러스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그 중국 정부의 5G 인프라 입찰 기대감과 유럽에서 화웨이 5G 장비에 관련된 조건부 승인 나오면서 네. 그 GT건을 9% 급등하는 오랜만에 5G가 급등하는 그런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5G가 난리군요 여기저기. 네, 5G가 다시 한번 대세로 자리 잡는 기대감을 좀 형성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화웨이가 근데 다시 기지개를 켭니까? 우선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굉장히 견고한 상황인데 네? 유럽 쪽에서는 어쨌든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조건부 승인이 갔지만 기존에 화웨이와 중국 쪽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스탠스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네?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저 아마 우리 채팅창에서 쭉 올라온 글 아마 속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연준이 회사채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아마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회사채를 매각한다. 그러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들을 이제 시장에 넘긴다는 겁니까 이게? 네, 연준이 이제 회사들의 채권을 매입해 줬던 게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하다고 할까요? 자금 조절이 좀 어려운 기업들의 그 디폴트 우리를 막기 위해서 네? 공격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준 건데 그걸 다시 시장에 이제 푸는 뉴스고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사실 이건 오전부터 나왔던 뉴스고 어제 그래요? 저녁에도 일부 나왔던 뉴스라서 근데 뭐 속보처럼 이게 사람들이 쓰고 있어.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그것 네. 때문인가라는 의심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원인을 거기다 지금 찾고는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나온 뉴스는 아닌 거군요. 맞습니다. 우선 네. 계획이 나왔던 건 제가 인지하기로는 올해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채권을 매도한 다음에 테이퍼링이 시작된 신호로 해석하는 뷰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뭐 정식적으로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긴축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그 전에 네? 약간 순한 맛 예고편 정도의 느낌을 해석하는 뷰도 일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이퍼링의 전조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군요. 이 상황을. 정확한 표현입니다. 테이퍼링의 전조. 네. Exactly right인가요? 훌륭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는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중국의 어떤 시장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중국 시장 최근 2주간 조금 시장의 강세 국면도 돌입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눈여겨봐야 될 게 신용 잔고가 다시 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본토 시장의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을 때 이게 어느 섹터 쪽으로 신용 잔고가 누적되는지를 보면 시장의 관심도를 조금 체크할 수 있는데 현재 증권업 쪽으로 신용 잔고 누적 추이가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네. 금융주들과 증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신용 잔고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 빌려서 사는 양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여기서 거죠? 말하는 신용장고는 사람들이 증권사에 돈을 빌린 신용장고와는 별개로 네.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매수하고 있다. 이 신용장고로 봐주시면 될것 아, 같고요. 곱하기 2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아.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증권 업종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으로 네. 많이 사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 그 다음이 전기전자 쪽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저 몇몇 분들이 정프로 진짜 유학파 맞냐?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천박하게 못할 수 있냐 그러시는데 여러분 영어는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발음이 아 물론 좋으면 더 좋습니다만 충분히 상대방이 알아듣고 제 뜻이 표현된다면 그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저도 영어로 네. 소통을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 저도 그렇죠. 그정 프로그램의 그 텐션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통하는 텐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No problem 아닙니까? 네,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의 네. 훌륭한 영어라고 고맙습니다. 생각합니다. Thank you. 자, Welcome. 그래서 신용장고가 중국 시장에서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는 중국의 외환관리국에서 그 적격 해외 투자 허용 기간 한도라고 해서 네. 중국 내국인들이 해외로 투자할 때 만들어 놓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걸 QDII라고 부르는데, 네. 이 QDII가 기존의 한도가 대략 한 150조 원 정도였는데, 네. 거기에 한 103억 달러, 10조 원 정도의 추가 한도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해외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진 않거든요. 네. 뭐 국내의 경우에도 해외 투자가 본격화된 게 2017년, 18년도의 트렌드니까 최근의 트렌드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국내 금리 수준이 높고 투자처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투자가 활발하진 않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조금 가파르게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또 반영되고 있는 네.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 투자자들이 결국 글로벌리하게 조금 큰 손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으로도 좀 올까요? 기대해 볼 만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범아시아권에 있고, 네. 국내 투자자들도 일본 증시는 뭐 그렇게 관심은 없긴 하지만 중국 증시는 관심을 많은 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도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얽혀 있고. 아, 네. 그래서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가 활발해진다고 하면 분명히 국내 쪽으로 유입된 자금도 꽤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슈들도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해서 오늘 준비해본 이슈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많아진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변동성을 대비하자는 정도의 스탠스를 취한 투자자들이 많아진 상황인데, 네. 제가 같이 고민 좀 해볼 만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놨다고 하면 그 현금도 어떻게든 운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과거의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성격 자산으로도 조금 자금을 넣어놔야 될 건데, 그런 대체 성격의 자산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나눠 보고 싶었고요.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채권의 경우에 현재 금리 상승 구간이 되게 되면 그 듀레이션이 긴, 만기가 긴 채권들 같은 경우에 또 채권을 편입하기 부담되는 국면이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미국의 굉장히 견고한 리츠가 하나의 좋은 답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네, 뭐 리츠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된 구간에서는 부동산의 공실률이 낮아지게 되고, 네.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배당도 연간으로 4, 5% 정도 나오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현금 비중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시장의 변동성을 피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네.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 출렁거림에선 비교적 좀 비켜 있는 미국의 리츠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산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리츠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같은 거를 어디선가에서 이제 사갖고 누구 임대 주면서 임대료 받는 거, 그걸 이제 돈 모아서 해갖고 나누자 뭐 이런 건 거죠? 맞습니다. 네. 일종의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의 리츠와 해외 투자는 본질적으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네. 국내에서 보통 리츠라고 하면 보통 프라임급 빌딩이라고 부르는, 예를 들어서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요지에 있는 부동산 물건을, 그 물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 리츠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특정한 물건에 이제 한정되거나, 뭐 묶는다고 하더라도 프라임급 A급 물건 한두 개 묶고, 조금 B급 물건 네다섯 개를 묶어서 전체로 이제 뭐 B 플러스 정도 급으로 만들어서 리츠를 상장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네. 미국의 리츠 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네. 보통 큰 리츠라고 하면 시가총액 20조, 30조의 거대한 단위고, 그 안에 빌딩이 보통 100개, 200개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전체가 다 좋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200개가 있으면 정말 시장 전체가 완전히 이렇게 가면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거는 정말 괜찮은 알짜들만 골라서 수익성 좋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 200개 막 300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쨌든 빠진 애들은 빠지고 뭐 이러니까 대충 그냥 안정적이긴 할 것 같은데 수익이 좋아진다 이렇게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건 혹시 아닙니까? 네, 정 프로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아, 또 정확히 어떻게? 네. 100개에서 200개 물건이 있다 보니까 모든 네. 물건이 다 에그 프라임 물건으로 채워져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정도의 물량이고 도시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 어느 정도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의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네. 대충 배당률이 나온 것도 변동성 없이 매년 어느 정도 나오게 돼 예측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가격 전망에 있어서 사실 장기 미국 전체의 추이를 따라가는 정도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대 수익률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많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다만 네.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평균보다 아주 우월한 물건을 별도로 가져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근데 리츠 많이 올랐다는 지금 저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리츠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은 사실 리츠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고 네.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께도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고요. 네. 저도 오늘 리츠 시장에 대한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오늘 새롭게 나온 KB증권의 김다현 연구원님께서 발간해 주신 자료를 조금 스터디하고 왔고요. 네. 리츠라는 것 자체가 가격 변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뭐 시장의 트렌드를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가격 네. 매력도가 있는지 항상 체크해봐야 되는데 리뷰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현재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츠 시장이 코로나 이전 가격 수준까지 그대로 다 회복한 상황이라서 시장의 완전 회복에 대한 기대는 이미 선반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리츠 시장의 PER 그러니까 리츠 시장을 밸류에이션 할 때 네. 보통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는 PER이라는 멀티플을 사용하는데 연간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몇 배로 평가받고 있는가라고 해서 뭐 PER 15배면 네. 벌어들인 기업이 15배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 리츠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가 FFO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펀드 프롬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이 리츠를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어느 정도고 그거 대비 몇 배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이게 대략 미국 평균이 19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9배 의미는 연간으로 벌어들이는 이익 그러니까 이 리츠를 운영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19배 정도로 평가받는 거니까 네. 바꿔서 말하면 연간 기대 수익률이 한 5% 정도 된다 5%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네.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내용을 들어가 보면 네. 보통 전통적 리츠 시장이 리테일, 산업용, 주거, 오피스 4개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이 4개 섹터 평균치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회복했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오피스 쪽 섹터는 아직까지도 재택근무 비율이 높다 보니까 회복이 가장 늦게 돼서 아직은 가격 매력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리츠 내에서도 오피스 리츠에 조금 더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네. 좋습니다. 한번 그럼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리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거고 특히나 미국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아직 투자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미국의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 1960년대부터 형성된 꽤 오래된 시장이고 현재는 대략 200개 정도 리츠가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된 리츠 종목만 200개예요? 200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네? 리츠 그 시가총액만 1,5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리츠 시장이 디테일하게는 원래 12개 정도의 섹터로 나뉘어져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전통적 리츠라고 부르면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뭐 리테일이라고 해서 소매용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나 물건을 파는 업체용 리테일이 있고 그리고 산업용이라고 해서 뭐 도매용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또 주거용이 있고 오피스가 있는데 네.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아직은 미국도 코로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무실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권하고 있거든요. 공실이 좀 많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공실률이 조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보통 대형 리츠들 같은 경우에 공실률이 4-5% 정도 레벨 언더로 관리가 됐었는데 현재는 네? 10% 혹은 그 이상 수준까지 많이 공실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 말씀드린 멀티플 기준 네? FFO 기준으로는 대략 16배 정도 평가받고 있는 게 오피스 시장인데 이 오피스도
코로나 이전에는 대략 20배 정도 평가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심플하게 계산해서는 그래도 가격이 아직 한 20% 정도는 회복할 캐파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가격이 아주 매력이 없지는 않다. 맞습니다. 네. 다른 섹터는 코로나 이전 이상으로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오피스 섹터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할인되어 있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그 오피스 섹터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리츠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막 올라가지 못한 거는 다른 산업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만큼 성장 혹은 그 이상의 성장을 기대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보복 소비나 이런 것들 기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좀 받은 것 같은데 리츠는 사실 2019년 수준으로 그냥 다시 꽉 차면 이제 끝이잖아요. 더 성장할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예를 들면 다른 산업들만큼 더 올라가거나 이렇게는 못하는 게 어쩜 당연한 건 혹시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고 네. 지금 제가 리츠를 설명할 때도 아까 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리츠의 용도란 건 사실 주식 포지션 같은 어떤 성장을 추구하거나 수익률을 추구하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시장 변동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현금을 가지고 네, 네, 그 현금의 네. 효용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안전자산으로 지위를 가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과거에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채권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한 건 부담이 되는 국면이 온 거거든요. 네네. 채권의 가격 자체가 높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차피 현금성 자산 그리고 변동성을 피하는 자산의 성격으로 가져가야 될 자산 배분 대상이 필요하다면 네. 미국의 리츠 중에 매력적인 자산들은 검토해 볼 만하다 정도로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력적인 리츠를 뭘 갖고 오신 겁니까? 네. 우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리츠는 그 보스턴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BXP라는 그 리츠고요. 네. 네. 이게 미국 내 오피스 섹터의 리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가 총액으로는 2위 정도 되는 리츠고. 굉장히 큰데군요. 맞습니다. 네. 대략 원화 기준으로는 대략 20조 원 정도.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96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ETF입니다. 네. 네. 근데 이 BXP 자체가 리츠 시장 내에서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리츠에 관해서 조금 고민하고 제안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보통 우리가 자산 배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주식 자산을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거나 주식의 네. 비중을 줄여놨다고 하면 그 주식 비중을 줄이고 만들어 놓은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자산을 투자할 때는 그 주식과 상관 개수가 낮은 자산의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주식과 거리가 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으로부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자산을 뺐는데 그걸 다시 재투자할 때 주식과 상관계수가 높은 자산에 넣어놓으면 네. 그 자산이 나중에 주식시장에 빠질 때 그 자산의 가격도 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주식이랑 같이 움직이는 애가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거나 이런 친구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미국 리츠는 조금 의외긴 하지만 자산 배분할 때 어떤 분기 가장 효용이 높냐 하면 의외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국내 주식의 자산 배분을 주로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미국 네. 리츠야말로 상관계수가 거의 0에 수렴하는 매우 연관성이 없는 자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원화 베이스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달러 가격이 싼 상황에서 달러 환전하는 상태로 미국 리츠를 가지고 있게 되면 네.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됐을 때는 달러가 안전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올라가게 되고 네, 네, 네. 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뭐 국내 시장의 노이즈나 웬만한 노이즈와는 가격 변동성에 거의 영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야말로 여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미국 리츠를 보유하고 있으면 네.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 그걸 현금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대기하는 기간 동안 대략 연간으로 4에서 5%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 미국 리츠라는 자산도 뭐 이걸 메인 자산으로 가져간다기보다는 현금성 자산 일부 정도는 자산 배분할 만한 대상으로 꽤 매력적인 자산이고요. 네. 네. 뭐 미국의 주식시장 간 사실 과연 60% 가까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미국 주식보다는 의외겠지만 국내 주식을 베이스로 투자한 분들께 네. 더 활용하기 좋은 투자 수단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사실 그 수익을 아주 뭐 크게 우리가 볼 거 아니고 어느 정도 배당이라든지 안정적인 수익 쪽으로 이제 간다고 치면 환율 같은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환율에서 까먹으면 사실 눈에 뻔히 보이는 손해가 이제 확정되는 거니까 지금 환율 상황에서 들어가긴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환율이 현재 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환율의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사실 안전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달러 지금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어떤 투자자가 하반기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걸 우려해서 현금을 만들어놨다고 하면 시장 변동성이 나타난 국면에서는 당연히 환에 대한 그 달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네. 안전자산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원화로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보다는 네. 원화와 달러 양쪽 통화를 다 가지고 있는 투자가 더 변동성에 대처하기엔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더해서 네. 현금을 대기하고 있는 기간이 우리의 예상보다는 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항상 있는 자산 중에 금리가 나온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연간에서 4-5% 정도의 배당이 나온다고 하면 꽤 매력적인 네.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스턴 프로퍼티스가 있고 BXP 그리고 또 어떤 리츠 또 있습니까? 뭐 섹터별로 꽤 매력적인 ETF들이 다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오피스 내에서는 BXP가 가장 좀 매력적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본전에서는 네. 그리고 리테일에서는 뭐 SRC, 스프리 리얼티 그리고 산업용 리츠나 주거용 리츠 같은 경우도 뭐 DRE, 듀크 리얼티나 NXRK 같은 넥스폰드 레지던셜 같은 ETF들 그 각각 섹터로 대표하는 ETF가 있는데 네.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 가지고 공부했던 건 보스턴 프로퍼티스가 현재 기준으로 아까 전 멀티플 기준 한 16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코로나 이전에는 대략 20배 정도 평가받다가 현재 공실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평가받고 있는 거고 네. 더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트렌드가 빌딩 산업 내에도 예전과 다르게 그린 빌딩이라고 해서 ESG 테마가 빌딩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그린 빌딩이라고 하면 어떤 말인지 쉽겠지만 실제로 탄소 배출의 많은 부분이 자동차 같은 내연기관 차들뿐만이 아니라 빌딩에서도 탄소 배출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력 효율화가 이루어진 거나 아니면 탄소를 저배출하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린 빌딩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네. 의외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져 있는 그린 빌딩 ETF 그 인덱스 지표 내에서 이 BXP의 편입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SG 테마에 가장 적합하면서 네, 가격 네, 자체도 저평가 받았기 때문에 꽤 매력적이라는 논리의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저 개인적으로 네.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준비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을 살려면 그냥 미국 어디죠? 어디에 가면 있습니까? 이게 상장된 리츠이기 때문에 네. 주식 매수한 거와 동일하고요. 네. BXP라는 티커로 검색해서 매수가 바로 가능하고요. 네. 뉴욕 뭐 이런 시장에 다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미국 시장 내에 상장된 리츠고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아직 가격이 그래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을 기대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배당 플러스 가격 상승까지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자산으로 네, 판단돼서 알겠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이랑 어떻게 미국 상황 한번 짧게 좀 살펴볼까요? 네, 유럽 시장 오늘 지수 아까 전 0.7% 정도까지 밀리다가 약간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요. 네. 한 0.5% 정도까지 뭐 약간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지금 미국 나스닥도 나스닥은 아직 마이너스 1% 정도 나스닥이 조금 불안한 모습이고요. 네. S&P 500은 지금 마이너스 한 0.7% 정도인데 나스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지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대치동일사 강사 최홍석 매니저님 오늘 또 여러 투자 아이디어들까지 전해주셨는데 새로 뭐 또 시작하시는 모양이죠? 아, 네. 최근에 제가 그 회사 채널 저희 미래에셋의 스마트머니 통해서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투스라는 채널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고요.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투스.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투자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면서 항상 멘토분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네.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멘토들은 당연히 미국의 역사 이름을 남긴 투자 구루라고 불릴만한 인물들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같은 인물들인데 네. 그런 인물들에서 우리가 투자를 공부하면 많이 접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단편적인 지식들이나 너무 무거운 내용일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투자의 구루들 우리의 멘토들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조금 준비해보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멘투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릴 예정인데 네. 아마도 최근 시장에 고민이 조금 많은 투자자나 뭐 기존의 투자 구루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는 네. 즐겁게 즐길 만한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스마트머니 채널 안에 멘투스라는 이제 코너가 또 새로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멘토스랑 비슷하긴 한데 멘토들의 네. 투자 스토리 그냥 멘투스라서 네. 멘투스 세 글자만으로도 유튜브에 검색이 돼서 상당히 네, 많이 네, 사랑받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매니저님 거 말고는 저
콜라에 멘토스 넣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네, 그 영상이 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고요. 네. 멘토스와 멘투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경쟁자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멘투스 투자 구루들의 투자 기법들, 투자 철학들도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